안녕하십니까? 여서신의 고향입니다. 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이 세워지기도 했는데요. 걱정인 것은 이게 또 얼마나 오래 갈지가 문제네요. 맞습니다. 네. 이 열대야를 비롯한 무더위가 다음 주에도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이제 말복 지났으니까 좀 더워봐야 얼마나 덥겠어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여전히 많이 뜨거우니까요. 건강 생각하셔서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물도 짬짬이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부산에서 준비했습니다. 정은혜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네, 오늘은 정재희 아나운서의 사정으로 제가 대신 부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산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시원한 부산의 바다? 아니면 화려한 도시 풍경? 네, 다채로운 매력으로 가득한 이 부산 도심 한복판에 아주 맛 좋은 농작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도심에서 표고를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표고야, 어디니? 복잡한 부산 도심, 그 척박한 아스팔트 위에서 꿋꿋하게 자라나고 있는 표고버섯을 소개합니다. 표고버섯 농장을 찾아간 곳은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용호 별빛공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표고버섯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냉동 컨테이너 안에 버섯이 자라고 있어요. 정말요? 근데 지금 복장이 심상치 않으신데 뭐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희 냉동 컨테이너 안에서 지금 작물을 키우고 있는 지금 대표 회사입니다. 그럼 제가 잘 찾아온 게 맞네요. 네. 그럼 지금 표고버섯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아, 좋아요. 여기 안에 있는 거죠? 네. 와! 와, 공원에 컨테이너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이 안에서 표고버섯이 자라고 있다고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생긴 표고버섯 농장 본 적 있으세요? 마치 실험실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세히 보면 여기 원기둥 모양의 배지에 난 표고버섯 잘 보이시죠? 오동통하게 잘 자랐습니다. 와, 이렇게 키운다고요? 진짜 많은데. 네. 버섯이 자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저온성 표고버섯은 20일 만에 250kg 정도 수확이 되는 양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와, 엄청 많네요. 네네네. 250kg. 근데 네. 또 특이한 게 이 조명이 초록색이에요. 네. 이거는 왜 또 초록색이에요? 성장용 LED라고 해서 버섯이 좋아하는 초록색깔을 지금 이제 저희가 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럼 노란색이나 빨간색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뭐 키울 수는 있지만 네. 버섯은 초록색을 더 좋아해서 이렇게 초록색의 성장용을 쓰고 있어요. 신기하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농장은 냉동 컨테이너를 활용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구성과 단열성이 높은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5에서 10도 정도의 저온에서 키우기 때문에 대가 굵고 또 향이 은은한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럼 제가 이 버섯을 한 번도 따본 적이 없는데 네. 이 버섯은 어떻게 따면 잘 땄다고 소문이 날까요? 정말 쉽거든요. 이 밑에를 잡고 흔들흔들해서 툭 따면 돼요. 이렇게 해서 툭! 생각보다 쉬운데요? 네, 엄청 이제 잡고 흔들흔들 힘주고 툭! 어머나! 엄청 쉬운데요? 표고버섯이 잘 자라는 환경을 갖춘 덕에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배지에 종균을 배양하고 나서 3주 정도가 지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자라난다고 해요. 하지만 성장이 빠른 만큼 그 찰나를 놓치면 금방 시들해지기 때문에 부지런히 수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자란 표고버섯, 과연 그 속은 어떨까요? 그만큼 이렇게 해서 우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어떤 맛이려나? 와, 결이 진짜 살아있는데 우와, 먹자마자 향이 확 올라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식감이 말씀하셨듯이 엄청 쫄깃쫄깃한 게 약간 고기 먹는 느낌도 나고. 뭐 꼭 치즈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한번 보면은 이렇게 쫙 찢어지는 게 맞아요. 진짜 치즈 같아요. 아 찢어 네. 먹는 치즈처럼. 저는 이 아랫부분이 더 맛있는데요? 네, 맞아요. 더 쫄깃하고 더 맛있어요. 식감도 훨씬 살아있고 엄청 쫄깃쫄깃한 게 더 고소하기도 한 것 같고 아, 향은 이 머리 부분이 더 많이 나고 식감은 이 아랫부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먹어도 맛 좋은 표고버섯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쉬운 요리법 바로 구이입니다. 기름 살짝 둘러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또 은은한 표고향이 밴 국물과 쫄깃한 식감이 더해진 라면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요리의 하이라이트! 표고버섯 불고기도 준비 완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맛을 봐야겠습니다. 이 버섯을 저는 두 개 먹을게요. 역시. 그래서 한 입에 또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혼자 먼저 먹어볼게요. 와, 솔직히 이 한 쌈 맛없기 힘든 조합이거든요. 정말 맛있죠. 근데 아까 그 저온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한다 하셨는데 그게 네. 흔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저희 농민들은 이제 스마트팜이든 이제 뭐 이런 곳에서 도심 안에서 다 이제 이렇게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사실 마트 가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많은 이제 주민이나 시민분들이 알려져서 이렇게 도심 안에서 스마트팜이나 농가들을 좀 찾아서 좀 많이 로코풀 매장을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런 게 너무 좀 있으니까. 아쉽고 좀 그래요. 안타까워요. 네. 네, 이렇게 저온 재배하는 표고버섯 많이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도 너무 좋고요. 쫄깃쫄깃 식감도 좋으니까요. 앞으로 표고버섯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 네, 도심 속 컨테이너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한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네. 맛과 향은 물론이고 식감도 정말 좋다고 하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부산에 이어서 대전으로 함께 가보시죠. 최혜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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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입니다. 이맘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입맛을 새콤달콤하게 물들이는 과일이 하나 있죠. 바로 포도인데요. 오늘은 생김새도 이름도 조금 낯설지만 맛과 식감이 뛰어난 포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뜨거운 태양 아래 초록빛 잎사귀 사이로 존재감을 뽐내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름부터 영롱한 블랙 사파이어 포도입니다.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매력에 함께 빠져볼까요? 여름 향기가 가득한 충남 예산을 찾았습니다. 제철 맞은 포도 수확이 한창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산하면 사과잖아요. 사과를 수확해야 되는데 오늘 포도를 수확하면서요? 예산에서 첫 수확하는 포도가 있습니다. 가보실래요? 올해 첫 수확해요. 빨리 가보시죠, 아버님. 예. 어떤 포도려나? 싱그러운 포도밭이 참 예뻤는데요. 설렘도 잠시 남다른 모습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길쭉하게 생겼네요. 아니 얘네들이 그렇죠? 더워서 쭉 늘어졌나. 제가 알고 있는 포도랑은 모양이 너무 다른데요. 예, 이거는 예산에서 처음 재배는 블랙 사파이라는 품종, 일명 가지포도라고 합니다. 가지포도. 아, 진짜 가지라. 그래서 포도 모양이 길쭉길쭉하구나. 진짜 이거 미니 가지 같아요, 아버님. 이야, 신기하다. 포도는 동글동글하다는 편견을 깨고 길쭉한 모양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블랙 사파이어는요. 보통 8월에서 10월까지 제철인데요. 이맘때부터 9월까지 맛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야, 아버님 이거 보세요. 예. 제가 더 커준 제 포도가. 예. 야, 아니 지가요 정말로 얼굴이 진짜 큰 편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야, 제 얼굴이 다 가려지죠. 저게 한 동이에요? 진짜예요. 엄청 크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아니 혜진 씨 2배예요. 2배. 크기도 남다르고요. 포도도 알알이 꽉 찬 게 제대로 풍년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다 보니까 일반 포도는 사실 봉지를 씌우잖아요. 예. 여기는 봉지를 안 씌우네요. 이 품종은
봉지를 아셔서 색깔이 잘 난다고 해서 처음 시작해 본 겁니다. 근데 보니 색깔이 잘 납니다. 첫 결실이 이렇게나 탐스러우니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특히 사과 농사만 짓던 아버님 입장에선 포도 재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겠네요. 아니 보통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예산은 또 사과잖아요. 예예. 예. 3년 전에 기후 온난화와 이제 지역 그 화산병 인근 지역의 화산병의 이제 발생에 대해서 사과 대체 작목을 찾던 중에 이 품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사과 농사 지으신 농민분들이 이 블랙 사파이어도 같이 지으시는 거구나. 그럼 몇 농가가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아 저희 21농가가 3년 전에 시작을 해서 올해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야, 3년 동안의 그 노력 끝에 올해 첫 출하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진짜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예예. 예. 원래 이 품종이 씨가 없는 품종이에요. 그리고 대과 품종이고 먹기에 씨가 분리가 안 되고 아삭거립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저도 상당히 포도를 좋아하거든요. 예, 예. 아니 어떻게 이쯤 되면 이렇게 포도를 하나를 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다 먹어보라고 주시는데 어떻게 제가 먹게나? 아, 예, 드셔보세요. 그럴까요? 예예예. 예, 예. 톡 따서 한 알이 워낙 커서 하나만 드셔도 배부르세요. 우와 우와 껍질이 진짜 연하고 신맛 완전 없고요. 그냥 달콤한 과즙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얼마나 달콤한지요?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아, 혜정 씨 한 알 차려왔으니까 그거 드시죠? 아, 따로 드셨어요? 예예. 아, 전 그런 것도 모르고 너무 감사해요. 아, 우리 주인님이 한 알 차려왔어요. 예. 이건 제가 들고 갈게요. 예, 가시죠, 예. 가시죠. 예. 음식에 어떻게 곁들여져 있을지 궁금했는데요. 바게트와 즐겨도 좋고요. 이렇게 치즈와도 잘 어울립니다. 샐러드 가득 얹은 샌드위치로도 제격이고요. 시원하게 요구르트로 맛봐도 좋습니다. 예산의 귀한 과일로 만든 블랙 사파이어 디저트 타임! 야, 아니 제가 농가에서 맛있게 먹고 왔거든요. 아니 요리로는 또 어떻게 탄생이 될지 너무 궁금했는데 진짜 다양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블랙 사파이어는 원물도 워낙 훌륭하지만 이렇게 음식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답니다. 샌드위치로는 어떤 맛을 낼까 정말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제대로 음미해봤습니다. 어때요? 상큼하죠? 와, 여름에 기온 없을 때요. 블랙 사파이어의 그 싱그러움이 한 입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확 땡겨줘요. 그리고 저 눈 커지지 않았어요? 요즘 같은 날씨엔 시원한 요구르트가 딱이죠. 와, 블랙 사파이어의 그 녹진한 풍미와 그 달콤함이 어른들은 물론이고요. 애기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야, 멈출 수 없는 이 맛. 블랙 사파이어 포도 하나로요, 배도 든든하게 채우고 입맛도 살린 그야말로 행복한 한 끼였습니다. 고급진 달콤함, 블랙의 진한 매력, 예산의 블랙 사파이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네, 올해 첫 수확이라고 하니까요. 예산의 블랙 사파이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통시장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국악 트로트 가수 조주환 그리고 김종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통시장 홍보 프로젝트 60초를 잡아라! 오늘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은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 남부시장입니다. 전주하면 또 맛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인분들이 특별히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이 기력 회복 영양식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오늘도 오마이갓 할 정도로 눈길을 사로잡은 상품이 나오면 아시죠? 띠링띠링. 그럼 저희와 구호와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는 갓형제예요. 출발! 자, 준비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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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로 지친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목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 목운동을 이렇게 해요? 저 오늘도 전통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돌아보겠습니다! 자, 돕니다! 돌아보세요! 그럼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 남부시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60초. 전주하면 시원한 콩나물 국밥이죠. 전주 남부시장 새알팥죽도 유명해요. 75년 전통 한복 맛으로 오세요. 60초를 잡아 주세요. 오늘의 도전자분들 나와주세요. 활기가 아주 넘칩니다. 하나 둘 셋 넷. 세상 오지가. 특히 이곳 카메라를 거의 독차지하시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네,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정입니다. 아이고 뜨거워. 다른 분들도 잘하시는데 앞에 나오질 못하시네요. 이거 땀 닦아야지. 아, 지금 오늘 지금 한 3kg 빠졌어요. 지금. 이 정도로 3kg 안 빠져요, 사장님. 그럼 한 번 더? 한 번 더? 에이. 첫 번째 도전자의 힌트 보겠습니다. 뭘까요? 어? 물 아니에요? 수돗물 아니에요? 그 역시 모르니까 우리 형님이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이, 지 하기 싫은 건 다 놔줘. 더울까 봐. 어머니 목마르시죠? 아니. 뭐가 안 말라요? 예, 네. 물 맞았습니다. 아, 달다. 물냉면. 물냉면. 틀렸습니다. 가게에선 응원단이 반겨주셨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을 응원하려고 나왔어요. 남편이요? 저희 남편이 여기까지 오는데 10억이 날 먹었어요. 어머, 10억이 날 먹었어? 어. 아, 처음 들으셨어요? 이번에는 꼭 성공을 해야 돼가지고. 아니, 성공을 기원하기에는 이게 너무 약하잖아요. 하나, 둘, 시작! 내조의 여왕 아내분 열렬한 은행을 응원을 보냈는데요. 남편분이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아까 저희가 물을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물이랑 전혀 상관없고 고기만 있는데요? 이게 돼지갈비예요. 양념 돼지갈비 물에 넣고 끓여서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전주만의 음식 물갈비입니다. 물갈비요? 네 자료 큐. 뭔 자료예요 아직? 이거 그렇게 쉽게 이게 저희가 해드리지 않나요? 재밌는 분이시네. 자료 큐. 물갈비는 돼지갈비를 굽지 않고 전골로 끓이는 거래요. 어 이렇게요? 저희는 이거를 특별기에 해장국처럼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아, 1인용으로? 네. 1인용 물갈비 해장국. 더 좋은 맛을 위해 돼지갈비도 얇게 준비하셨어요. 아니 그동안 이 10억을 네. 하셨다고. 네, 네 많이 고생을 했어요. 처음에 원래 이제 보험 영업을 했어요. 남편분께서 네네. 사장님이 전국에서 5위 안에 들 정도로 많게는 한 달에 3천도 벌어왔어요. 그 정도로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 좋은 직장을 뻥 차고 나와가지고는 네. 커피숍도 했었고요, 편의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피자. 닭강정. 홍닭, 닭강정. 계속 말해요? 어, 계속 있어요. 네, 더 있어요. 더 있어요. 한 10가지가 넘어요. 인생 역작이라는 물갈비 해장국. 무거지, 콩나물도 듬뿍 넣었고요.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보리 비빔밥까지 준비 완료! 이 금액은 8,000원에 지금 드리고 있어요. 물갈비가 우와! 야, 군침이 돌아서 바로 고기부터 공략을 해봤습니다. 건져 올렸다. 야, 어, 들어가요. 이게 먹으면 바로 그냥 춤이 나옵니다. 몸속으로 진짜 댄스. 댄스. 어우, 진짜 부드럽네요. 아 이렇게 하면 나 어떻게 하라고? 요 밑에 보면은 갈비가 넣어 치어 여기 뜯었습니다. 감동이에요. 와, 덩어리 푸짐하다. 여기다가 보리밥을 어머 좀 무리하는 것 같은데? 야무지게 먹었는데요. 오. 와, 그 맛이. 오. 아주 그냥 딱딱 오마이 갓. 와 사장님 쫀득아 쫀득. 감사합니다. 와 딸 갖고 와봐. 오, 오? 우와 밀키트로도 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괜찮다. 궁금했던 게 아니 우리 따님이 큰언니랑 막내 동생 그 정도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20살에 만나가지고 아, 계획하시고. 아니요. 따님한테 하고 싶은 말. 사고치지 말고 천천히 가거라.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세상에. 두 번째 도전자의 힌트 보겠습니다. 오, 채소네요. 정답. 어, 예. 뭐예요, 뭐예요? 비빔밥이요. 비빔밥. 아, 비빔밥 재료. 지난주에 먹었던 비빔밥이 무슨 비빔밥이죠? 전주 비빔밥이요. 전주 비빔밥. 정답입니다. 아, 이거 맞습니다. 아, 전주 비빔밥 맞나요? 아닙니다. 가게를 찾아갔는데요. 이쪽입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채소를 많이 드셔서 이렇게 부드러우신 겁니까? 알고 싶으면 따라 들어오시죠. 아, 네. 빨리 가주십시오. 갑시다. 아유, 개구쟁이들. 제 팬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조주환 씨. 아이고, 반갑습니다. 뭐냐, 알고 계셨어요? 최진사 때 노래 부를 때 진짜 아, 잘했지. 오 마이 갓입니다, 진짜. 아, 건넌 마을에 최진사 때 딸이 셋 있는데. 우리도 셋. 셋째 딸님이 제일 예뻐요. 셋째 사위. 셋째 사위. 어, 근데 어. 힌트에서 봤던 우와, 채소가 있더라고요. 뭘 하시길래 이렇게 채소를 잔뜩 썰어 놓으셨어요? 저 따로 와요. 오, 오. 여기 아니, 친구분들, 동생분들. 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일부러 동원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아니에요. 오늘 모인 날인데 여기 예. 맛있어서 이 집으로 정했어요. 야, 이거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세조 씨랑 모두. 세조 씨.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과연? 피순대예요. 이게 아, 피순대예요? 네. 초코파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정성을 듬뿍 담아 직접 만든 전주 남부시장의 명물 피순대. 이 순대 마니아들에겐 유명해서 꼭 맛봐야 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순대 속재료. 저도 지금 동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두훈입니다. 아니 잠깐만. 장모님 앞에서? 네. 큰일 난 양반이네 이 양반. 제 여동생이어가지고 아. 네, 제가 지금. 절대로 동원돼서 왔네요. 자연스럽게. 숙취해소. 아, 숙취해소가 좋아서. 시원하고 개운한 순대국밥도 인기래요. 우와. 가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반 정도. 아니, 그러면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요가를 했는데요. 어? 아, 그래서 아까. 코로나 여파로 인해가지고요. 이제 체육시설이 많은 타격을 받아가지고. 네네. 사위는 장모님에게 배운 피순대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아, 정말 아주 통통한 게 네.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이렇게 초장에 찍어서 올림픽 고생한 김순배. 피 보충해야죠. 피 보충해야죠. 아. 예, 그렇죠. 중계하느라 고생했죠, 종현 씨. 나부터 잉. 2주 만에 봐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여전하구만. 그럼 사람이 네. 변하면 아파요. 하나도 안 비리다. 속 안에 아주 포실포실한 게 순두부 같이 지금. 어, 지금 피가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초신경까지. 오, 올라온다, 오. 올라온다. 오. 조금만 더 힘내라, 팔뚝아! 장모님은 사위에게 고맙다는데요. 사위가 최고네요, 셋째 사위가. 최고지요. 네.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어떡하죠? 아, 지각을 많이 하나요? 저는 7시. 사위분은 몇 시에 나오셔요? 한 10시 정도. 3시간?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언니, 제가 9시까지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의 힌트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동작 힌트인데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오리, 오리. 뱀. 뱀? 이렇게 꿈틀꿈틀. 아, 꿈틀. 아니, 뱀을 어떻게 먹어요, 어머니? 아, 왜 못 먹어? 밖에서 먹으면 되는 것이지. 닭이요. 닭이요? 네. 자, 닭을 찾으러 가는데 모이가 있더라고요. 도착하면 되나 보다. 닭으로 변신. 내 거거든. 닭이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치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더운데 오셨으니까. 오, 네. 커피를 그치, 주셨어요. 치킨에는 아죠. 아, 역시 이 시원한 커피가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표정 아, 왜 이래요? 커피가 왜 이렇게 써요? 아, 이거 한양채 달인물이에요. 얘도 똑같이 먹었어요. 오가피, 오가피, 계피, 계피나무, 그 외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아, 닭튀김에다가요. 전주에서 통닭도 유명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데요. 맛은 어떨까요? 정말 바삭하고요. 촉촉해요. 어머니도 먹고 싶으시죠? 네. 어, 그럼 어머니는 다리 아니면 날개 어디 파세요? 전 얼굴파. 남편분 엄청 미남이시겠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남편분이십니다. 연애하시고 결혼하실 때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 얼굴 보고 결혼하신가요? 왜? 아까 얼굴 파라고 하셨잖아요. 얼굴 파라 하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네. 항상 가방 끼고 다니고 모자 옆으로 들고 이러고 다녔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아요. 손이 와.
우와. 뭐 연주로 맞으면 두 한자실이고, 무릎으로 맞으면 열한실이지. 자, 이름도 안 되겠네. 어휴, 죄송합니다, 형님. 형도 한번 봐봐. 어휴, 아니, 이거 무슨 형태? 이거 몇 대 1이에요, 이거? 네. 뭐 옛날부터 다 튀기다가. 아, 성실함의 은정. 아, 싸우셔서.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졌으니까 이렇게 흉터가 있는 거지. 통닭 외에도 인기 메뉴가 많다는데요. 먼저 비법 양념으로 만든 닭강정. 이것도 맛있겠다. 또 한 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된다는 무뼈 닭발튀김은요. 언제 하는지를 사실 모르잖아요. 관광객들한테 반응이 뜨겁대요. 닭발튀김 이 식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강정이 쫄깃한 닭발맛. 쫄깃한 거예요? 아, 더 좋네. 쫄깃한.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렇게 먹어야겠다. 한 건에 맛보니까 끝내줍니다. 이게? 오 마이. 아, 자기 한번 갖고 와봐. 그거. 매달 15일 날 합병이사 하는 거야. 어? 뭐야? 15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주. 오. 양도 푸짐하죠? 일단 마음이 좋으니까. 진짜 많이 담아주시네. 두꺼비 같아도 마음이 좋으니까. 어머니 그러면 다음 생에도 바꿔서 만나보자 그랬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아~ 내가 많이 돌아다니는 게구만. 안 도와주고. 알고 계시네요, 아버님. 이제 미션 가볼까요? 자, 오늘의 미션은 고무신을 날려라! 고무신을 신고 날려서 선에 가장 가깝게 붙이는 도전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도전자는 물갈비 해장국 사장님입니다. 이기시면 제가 뽀뽀해드릴게요. 오! 파이팅! 자, 준비를 하시고 도전! 가볍게 던졌습니다. 그 결과는? 선 가까이에 들어왔어요. 두 번째 도전자는 닭강정 사장님입니다. 남편분 어디 가셨어요? 놀러갔어요. 술 한잔 하러 갔나 봐요. 도전! 아, 좋습니다. 갑니다. 힘차게 던졌는데요. 뒤에서 멈췄어요. 바로 뒤에까지. 놀러간 남편분께 한 말씀 하세요. 네. 응원 못 받아서 멀리 못 갔는데 이따 봐요. 세 번째 도전자는 피순대 사장님입니다. 장모님과 피순대를 위해. 네. 예전에 욕을 하셨거든요. 요가 하신 거죠? 지금 내일부터 7시야? 어머나 세상에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도전! 과연 대망의 결과는? 어이, 던졌는데요? 얍! 아이고 아이고. 비로소 물갈비 해장국 사장님이 60초를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이번에 정말 잘 드셔야죠. 홍보 큐! 전주의 백미 들어와 물갈비 해장국 올라와 부드러운 고기 돼지갈비 육수의 풍덩 촉촉 집에서 밀키트로 간편 전주를 느껴요. 저희의 열정으로 만든 물갈비 해장국 밀키트는 2인분에 12,900원. 화제의 메뉴도 소개해드릴게요. 고기와 오소리 감투 듬뿍 섞어 섞어 해장국 개운해 이열시원 전주만 엄지척. 전주 남부시장을 전국 배송으로 만나보세요. 따뜻한 정과 인심이 넘치고 전주의 명물이 가득한 이곳은 전주 남부시장입니다. 갓 형제야 뭐 늘 열심히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맛 표현을 진짜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만큼 전주 남부시장의 음식들이 다 맛있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떤 음식이 전국 배송이 되는 건가요? 아, 정말 다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오늘은 바로 60초를 잡았던 이 물갈비 해장국이 밀키트로 전국 배송이 가능합니다. 6시내 고향 누리집 통해서 전주의 맛을 꼭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현, 주한, 오마이갓 형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장바구니 드리십시오. 네. 네. 6시 내 고향 방송을 보시고 시청 소감과 전통시장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총 10분을 선정해서 저희 갓형제의 사인이 담긴 멋진 장바구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는 오늘 저녁 8시까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여러분의 고향 마을에 맛있는 한 끼를 선물해 드리러 갑니다. 출장 내 고향 요리사 최영진 셰프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오늘은 아픈 사연이 있었지만 이웃들의 도움으로 이겨낸 분을 만나기 위해 제가 경북 영주로 가봤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날 경북 영주로 출장을 왔습니다. 와, 태양이 너무 뜨거운데요? 와, 아우, 이건이 좀 낫네. 아니, 오늘 주인공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옥수수 밭으로 가시면 돼요. 에, 옥수수 밭이요? 아, 이렇게 뜨거운데 설마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죠? 아, 왠지 불길한데. 아, 우선 가보시죠. 아,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분들을 만나기 위해 폭염을 뚫고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옥수수 밭을 발견했는데요. 저기요, 거기 누구 계신가요? 예, 세 분 이리 오세요. 여기입니다. 세 분 여기에요. 소량 안에 전신 올라오세요. 가파르네요, 정말. 상에 옥수수가 있어요. 예. 네. 어머, 세 분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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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반갑습니다. 네. 사연을 신청하신 이재근, 박미란 부부를 소개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으시길래 저를 이 옥수수 밭으로 오라고 하신 거죠? 저희들이 몸이 좀 시동찮아서 예. 그래서 셰프님에게 좀 도와달라고 저희들이 한 거예요. 아, 이거 수확을 해야 된다고요? 일도 하고 예. 요리도 하고 둘 다 해줄 수 아니 일도 하고 요리도 하고 다 하라고요? 예. 네. 예,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두 분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는데요. 농사 베테랑 같으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농사 지시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6년째 됐어요. 6년이요? 네. 그렇게 오래 되시진 않으셨네요? 여기는 남편 고향이기는 하지만 네. 제 고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낯설었어요. 낯설었는데 동네 분들이 잘 챙겨주시고 해갖고 네. 그래서 저 여기가 제 고향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은 고마운 이웃들에게 옥수수를 선물하는 날이라는데요. 저도 실력 발휘를 좀 했습니다. 6시 내 고향 7년차 요리사답게 손놀림이 야무지죠? 와, 우리 셰프님 일 잘하시네. 야, 완전히 왔다다 왔다. 갑시다. 칭찬에 힘입어 신나게 옥수수를 따다 보니 어느덧 자루 한 자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직접 배달에도 손님이요. 나섰는데요. 나는데. 네, 계세요. 아이고, 어떻게 되어 오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사 지으는 거 좀 드시라고 갖고 왔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수의 농사 지어가지고 또 힘드시다 가져오시느라고 잘 먹겠어요. 신세, 네. 어떤 신세를 지셨어요? 3월 8일 날 불이 예. 나고 저희 집이 아무것도 없이 다 아이고야. 타버렸어요.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출동했지만 거센 바람 탓에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답니다. 막 불났다 그래가지고 우리 애기 아빠랑 막 쫓아 내려가니까 계속 잔이라고 막 펑펑 막 아이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어우, 지금도 생각하면 이웃에서 먼저 가신 거군요. 네. 지붕 있는데 그 위에다 함석을 덮어 씌워놔가지고 밑에서 불이 타는데 위에 아무리 물을 뿌려도 물이 안으로 스며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꽃이 얼마나 막 나왔는지 몇 시간은 완전히 다 탔어요. 그때는 뭐 너무 정신이 없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 생각하니까 집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살림을 전부 다 새로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막막했죠. 양말 한쪽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태운 불. 좌절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손 내밀어 준 건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여기 고석 씨가 자기 집 보고 살만하면 살아도 된다고 그래갖고 저희들은 뭐 너무 감사하게 살았죠. 이 집을 내어주셨던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옛날에 내가 부모님 살던 집이 있었어요. 그게 비어있는 상태라 그래서 거주하라고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내어주신 집에도 가봤습니다. 지금은 이곳을 떠나 새 집으로 가셨는데요. 그때 쓰고 남았던 연탄이 아직도 이만큼 많이 남아있네. 그때 쓰던 연탄이에요 이게? 네. 연탄을 떼야 할 만큼 오래된 데다 새 식구가 살기는 좁았지만 갈 곳 없는 가족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소중한 집입니다.
어머니는 이 방에서 생활하시고 예. 저희 두 부부는 여기 부엌에서 생활한 거예요. 아, 여기 부엌에서 잠을 잤어요? 네. 우리 집이 다 탔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호텔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것, 이것도 감사하게. 그렇죠. 하긴 얼마나 감사하게. 빗바닥에다 앉을 수도 있는 네, 건데. 네, 맞아요. 에...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 이웃은 또 있다는데요. 역시나 옥수수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담아드립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네. 어나씨 그때 우리 불났을 때 우리 어머니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른 인사도 못 드리고. 그때 불이 무섭진 않으셨어요? 아, 불이 엄청 났죠. 뭐 연기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모친이 금방 보였었는데 뭐 안 보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불린 데 저 뒷집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 내가 모시고 나왔죠. 머리 있는데 하고 뒤쪽에 약간 옷이 좀 늙고 머리도 약간 거슬고 탔고 이랬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저희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입장에서 만약 사고가 났다 이러면 저희들은 평생 그게 짐이 한 일에서 살아가기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무사하셔서 그저 감사할 뿐인데요. 추억이 담긴 집은 전소됐지만 그 자리에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새 집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또 주무시네. 몸은 좀 어떠세요? 아이. 이제 미란 씨의 걱정은 오직 어머님뿐인데요. 그때 쭉 다 달았다 했겠네. 일이 다 탔대 이래. 여 손도 여 따가지고 내가. 손도 많이 타버렸다. 탔어요? 야, 이도 다 타보고, 어떡해가지고, 이거 어떡해가지고, 그건 이 시비를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 해요, 또. 아이고. 그날 이후 눈에 띄게 새약해 지셨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죄송스러운 마음은 숨길 수 없는데요. 재미있는가? 어머니! 울적한 며느리를 위해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는데요. 진짜 잘 지어놨네. 그릇 좀 더 갖다 줘야겠다. 당장 뭐 그릇이 한 개도 없네. 아이고, 당등 비있다, 당등 비있어. 회장님 주신 게 그릇이 있어갖고 지금 몇 시험도 모르고 쓰고 있어요. 살림살이는 전부 분효 회장님이 갖다 주셨다는데요. 이 정도 도움은 당연하답니다. 갑자기 보니 막 불이 나가지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또 어른도 계시잖아. 그래가지고 좋지도 않았고 일단 당장 쓰는 거는 갖다 드렸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했대 하노. 일단 정신이 정신이 없구만 아주 청소하시네. 난 정신을 해줄 거 오늘. 네, 감사하죠. 네. 아직 정리가 덜 된 집을 지우기 위해 이웃들이 두 팔 걷어붙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도움은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모두 힘을 합쳐 정리한 결과 자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 아이고 깔끔하게 하셨네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 우리 신랑은 안 해줘갖고. 마음에 쏙 들어요. 네. 근데 진짜 새 집 같아요. 오세요. 여기는 우리 마을이 들어온 우리 식구야.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갖고 저희들이 쉽게 마음 잡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주민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럼 한번 맛있는 요리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날 마을 주민들이 기다리고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가방 가득 귀한 재료를 챙겨왔는데요. 이 동네 해산물이 되다고 해서요. 제가 우선 새우, 새우도 있고, 그리고 소고기, 그리고 등갈비, 등갈비도 졸여갖고 왔어요. 한 3시간 걸리거든요. 미리 간장에도 묻혀 드렸어요. 요거. 요리 종류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다양하게 준비한 오늘의 출장 요리. 자, 시작해 볼까요? 아, 첫 번째 출장 요리는요. 마장면이라는 요리를 해볼 거예요. 마장면 뭐예요? 마장 뜻이요. 참깨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장으로 만든 면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땅콩 소스 좀 섞어 줄게요. 고소한 거는 다 들어갑니다. 어머니 다 들어갔어요. 참깨 네. 넣고
보수한 맛이 일품인 마장소스를 만들고요. 고명으로 올라갈 우산겹은 양념한 뒤 팬에 볶아 불맛을 입힙니다. 삶은 뒤 찬물로 씻어 한층 더 탱글탱글해진 면 위에 소스와 우산겹까지 올리면 대만식 짜장면이죠. 네, 마장면 완성입니다. 아, 이번에는요 제가 크림 새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매콤 달콤 맛있어서 입맛이 돌아올 거예요. 배고플 때 드셔야 되니까. 튀김가루를 입힌 새우는요 170도 기름에 튀겨줍니다. 보기만 해도 바삭하죠? 마요네즈 크림 소스를 만들 거예요. 크림을 이거를 휘핑을 좀 쳐줘야 돼요. 농도가 있게끔. 갑니다. 자, 인간 믹서기예요 이게. 자, 저희 열정 보이시나요? 됐습니다. 얼굴 빨개졌어요. 자, 여기에 마요네즈 넣고요. 베이직해진 생크림에 마요네즈와 레몬즙을 넣어 만든 소스를 튀겨둔 새우 위에 부어주면 새콤달콤한 크림 새우 준비 완료입니다. 매콤한 맛이 일품인 어향가지 볶음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오양장육 냉채, 또 미리 준비해간 등갈비에 향신료를 입은 향라 등갈비까지 만들었습니다. 위로가 되어준 이웃분들을 모두 초대하셨어요. 어느 때보다 푸짐하게 차린 밥상입니다. 그래서 많이 챙겨가게 잘했네요. 아이고, 많이 들어오셨네. 마장면이라는 대만식 짜장면을 준비해봤거든요. 아, 좋습니다. 제 음식을 드시고 예. 어르신이 기운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입맛 없으실까봐 새콤달콤하게 새우도 튀겨서 만들었어요. 그것도 드셔보시면 되세요. 모두 맛있게 드셔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뭐 희한하네. 꼴싹한 게 우리 아버지 허리 그때만 맛은 좋으네. 이런 잔 주워 드리니까 돈 주워도 못해. 걱정돼 주시고 위로돼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도 같이 하고 나쁜 일도 같이 해가면서 우리 마을에 오래오래 살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말꾼들 최고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잖아요.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라는 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더 잘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화이팅! 야, 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7시간 동안 불타면서 집이며 살림살이며 뭐 다 사갔지만은 이웃들이 또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네요. 근데 정말 고향분들 아니었으면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싶어요. 예, 정말 맞습니다. 마을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도와주셨다는데요. 저도 그런 이웃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 정성껏 요리를 만들었는데요. 모두 정말 맛있게 드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이웃들을 위해서 푸짐하게 요리 차려준 최영준 요리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요리법 언제나처럼 6시내 고향 누리집과 SNS에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사연도 많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요즘처럼 더울 때는요. 저는 이 양반이 제일 부러워요. 전국에 섬을 섭렵하고 다니는 섬들이 최석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섬돌이 네. 최석구입니다. 오늘은 어느 섬으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이번에는 섬돌이 경력 10년 동안 벌써 여러 번 다녀온 인천 광역시의 옹진군의 덕적도에 다녀왔는데요. 이 섬에 가야 하는 새로운 이유를 또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과연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 아침 햇살이 웃긴다. 덕적도를 갈 때 또 새로운 기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대부도 방아머리항에서 출발해 배로 약 2시간을 가면 도착하는 오늘의 섬. 언제나 새로움을 선물하는 인천 광역시 옹진군 덕적도인데요. 요즘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야, 우와. 한참 드디어 덕적도에 도착했는데요. 생각보다 선선해 진짜. 우와, 딱 섬 여행하기 좋은 날씨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덕적도에 지금 자전거 타러 온 겁니까? 그렇죠. 네. 아, 너무 멋져요. 아, 예, 예. 아니, 어디서 오신 겁니까? 우리 저 수원에서 왔어요. 수원에서, 전부 다 수원에서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사. 강원도 오신 거. 강원도 어디서요? 진천이요. 덕적도가 얼마나 좋으면
강원동천에서 덕청도가 좋으신 겁니까? 산승에서 삽니다, 부장님. 예, 카페지기님 잘 가세요. 덕청도는 벌써 북적북적하죠. 진리선착장 근처에 새로운 곳이 생겼더라고요. 섬돌이가 모르는 곳이 생긴 거죠? 그렇죠. 덕적도에 이런 게 생겼네. 올해 5월에 준공된 도끝부리 해안 탐방로입니다. 푸른 바다를 끼고 쭉 걸으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탐방로는 앞으로 더 이어진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겠죠? 이야, 물이 쫙 빠졌구나. 역시 서해 바다라서. 우와, 뭐야. 사람들 벌써 바다에 나가 있네. 야, 이 더운데 뭘 캐고 있을까? 반신약 체험장이 있네. 아, 뭐야, 7,000원이야? 이렇게 싸? 오, 안녕하세요. 지금 대낮에는 뙤약볕인데, 그래도, 어우, 바다가 사람도 꽤 많네요. 요즘 진짜 더운데. 더워도 잡을 건 잡아야죠. 근데 나가면 뭐, 그냥 기본으로 어느 정도 잡고 오는 거죠? 그렇죠. 10km까지는 못 캐도 네. 그 근처까지는 가요. 5km 이상 캘 수가 있죠. 아, 진짜요? 네. 초보자들도? 그렇죠. 이거는 진짜 좋은 거네. 저 하나 드세요. 저도 장화 신고 한번 해보려 합니다. 와. 장 보러 가시나요? 눈만 오면 되는 거. 오늘 섬돌이 실력 덕적도에서 한번 보여주지. 다다다다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덕적도 빠지라가 기다려라! 야, 근데 어머니 여기 이게 뻘이 완전 뻘이 아니라 모래뻘이라서 단단하네. 그쵸? 뭐 발이 푹푹 빠지죠. 양말만 신고 들어갈 정도로 갯벌이 깨끗하고 단단했는데요. 바지락이 여름철이라서 날이 안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말이 나오네. 오, 그냥 아니 잡으면 나오는구나. 오, 동숙도 있는데요. 어머. 다른 분들은 얼마나 잡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 어머니. 나는 알았어. 잠깐만, 어머니 한번 보여줘봐. 어머니, 네. 야, 우리 어머니 얼굴 한번 보여줘봐, 진짜. 야, 아니 우리 어머니 얼굴에 지금 이거 붙이는 거 뭡니까? 멀미 판정하는 거. 아, 뭘 붙이셨구나. 예, 딸이 저거 붙인 거예요. 요즘 저런 패치 뭐 있죠.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요? 예. 네. 고향시요. 고향에서 올 때부터 붙이고 온 건 아니죠? 장난입니다, 장난. 몇 시에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켰습니까? 우리야, 네. 12시 반쯤? 아니 오늘 1시간도 안 됐는데 이만큼이나 켰네요? 큰 바구니를 꽤 많이 채우셨더라고요. 아니 누구랑 왔어요, 어머니? 우리 둘이 온 거죠. 아, 남편분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나와서 직접 체험해보니까요. 그렇죠. 좋아요? 네. 오늘 많이 캐갈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남편분도 많이 캤다. 덕적도 네. 바지라더니 시라기도 유명한데요. 뭐 해 드시려고요? 방 갔다가 네. 양념 넣지 말고 네. 파만 넣고 끓이면 그 국물이 진짜 끝나주지. 바지락탕. 네. 야, 거기다 아버님. 아이고. 많이 계세요, 아버님? 네. 바지락 체험은 조개가 많이 나와야 재밌잖아요. 덕적도 갯벌은 그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저는 요만큼만 캘랍니다. 요 정도만 돼도 뭐 한 1kg 넘네, 그죠? 둘이 먹긴 충분하죠. 여러분도 바지락 체험은 덕적도에서 한번 즐겨보세요. 무조건 성공입니다. 아, 땀 흘렸더니 어느새 배가 고파져 식당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식사 드시죠? 예. 아, 맛있어요. 아니 여기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바지락 비빔밥하고. 아, 비빔밥 바지락 들어가요? 우와. 아, 그럼 저 바지락 비빔밥 먹을게요. 예. 쫄보기랑. 영양 가득 통통한 덕적도 바지락을 듬뿍 올린 바지락 비빔밥 하고요. 작지만 알찬 맛. 콩나물과 미나를 넣고 시원하게 끓여낸 졸복 맑은 탕입니다. 사장님의 인심도 팍팍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아, 조금 많이 들었는데요? 많이 넣어드렸어요. 오. 아. 양념을 휘휘 둘러 싹 비벼주면 완성입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니, 호박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하잖아요. 씹는 식감이 질긴 걸 끼는데 이거 부드러워. 졸복 맑은 탕도 먹어봐야죠. 스마지
오, 반려김밥에 소금소스가 더 달콤해요. 고구를 국물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씻어주네. 저런 것도 한번 먹어봐야지. 아, 이거 좋아. 보고조리기 행사 자격을 가진 사장님의 솜씨는? 보통 이 복들이 보면 냉동된 복들은 좀 씹으면 좀 삭삭하고 막 그러잖아요. 좀 질긴 맛이 나는데, 어, 되게 부드럽다. 더울 때는 덥다고 뜨거운 거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이열치열이라고 이런 졸목 같은 거 한번 쫙 먹어주는 거예요. 손돌이가 적극 추천합니다. 덥 적당한 바지락 비빔밥과 졸북 꼭 드십시오. 졸북 맑은 탕. 이제 덕적도의 보물을 찾으러 갈 시간입니다. 이야, 여기가 정말 덕적도에 숨어있는 명소인데, 보석 같은 곳. 걷고 또 걸어서 한 시간 만에 고지에 가까워졌습니다. 아, 야. 과연 이 끝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 다 왔다. 오, 역시 멋지다. 이야. 아, 덕적도 서쪽 끝에 위치한 봉우리 바갓수로봉입니다. 오, 용왕님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대요. 이야, 여기가 덕적도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인 바갓수로봉입니다. 뭐 오는 길은 조금 힘들고 해도요. 힘들게도 와도 멋진 풍광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아, 여기는 정말 인위적인 거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어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정말 시원했는데요. 가슴까지 후련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땀 흘린 보람이 가득한 바갓수로봉. 또 다른 매력도 섬돌이가 소개할게요. 저 왼쪽으로 보이는 게 저게 문갑도예요, 문갑도. 그 너머가 삼갑도인데, 삼갑도 무인도입니다. 그리고 뒤로는 제가 한 6년 전인가 갔던 울도, 백패킹의 성지. 캬, 구롭다. 한눈에 다 들어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와. 덕적 군도를 한눈에 담아갈 수 있는 장소, 바갓수로봉입니다. 풍경 맛집에 이어 다음에 소개할 곳은요, 섬돌이가요, 강력 추천하는 곳입니다. 아, 꽃이 예쁘게 폈다. 오, 오랜만이네. 여기 덕적도에서 명소예요. 호박회관. 덕적도 여행 오면은 무조건 와야 돼, 무조건. 단호박의 무한 변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덕적도에서 생산되는 밤처럼 파긋파긋한 식감을 가진 단호박은요, 은은한 단맛 덕분에 다양한 별미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뭐가 많네요.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왔는데 뭐 먹을까? 오늘 날씨는 더운데, 네, 빙수 해드리면 어떨까요? 빙수 있어요? 네, 있어요. 진짜? 네, 단호박 빙수고요. 얼음 자체에 단호박이 들어가 있고 가루가, 그다음에 단호박 구워서 위에다 토핑할 거예요. 아, 진짜요? 단호박 빙수요? 와, 나 호박회 와서 두 번 왔었는데 그걸 못 먹었는데, 그쵸? 호박 빙수 어떤 맛이 상상되시나요? 야, 단호박 빙수는 진짜 생각도 못했다. 뭐 하나의 호박산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호박산을. 단호박 빙수 얼음 맛, 색깔이 정말 좋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한 숟갈 먹어봅니다. 뭐야, 그냥 봤을 때 잘 안 녹을 것 같은데요. 회에 딱 닿으니까 녹으면서 은은하게 단호박 내용을 느껴지면서 우유. 아, 고소해. 그리고 크게 달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아, 진짜 단호박 빙수를 안 먹으면 후회합니다. 자, 다음에 이것도 맛있습니다. 아니라기보다는 찰떡이야, 이거. 단호박 찰떡. 네, 맞아요. 맞습니까? 네. 냄새도 정말 좋다.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어머,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겉은 바삭바삭해요. 근데 속은 좋게 쫀득쫀득. 덕적도에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랄게요.
하늘도 달콤하게 물든 시간 조용한 능동 자갈마당을 찾았습니다. 우와, 낙타바위, 낙타바위. 모양이 꼭 낙타 같지 않아요? 원래는 붙어있던 바위였는데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바위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모양이 낙타의 형태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낙타랑 비슷하죠? 섬에서도 저런 또 기암괴석이 없는 섬도 많거든요. 그래서 덕적도의 또 하나의 보물이야, 낙타바위. 여행은 일상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일이 아닐까요? 차곡차곡 추억을 쌓으며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기도 하죠. 아, 오, 서서히 떨어진다. 이번 덕적도 여행은 잔잔한 울림이 있었던 여행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배를 타고 떠나는 덕적도 여행. 여러분, 이번 주말에 나들이 오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슴에도 파도가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울림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 파도가 고요한 울림을 만드는 곳. 언제 와도 설레는 이곳은 인천광역시 덕적도입니다. 성구 어르신 저 애교는 처음 보는데. 잘 못 봤습니다. 아니, 덕적도 정말 가고 싶은데, 네. 아니, 근데 단호박 빙수와 간식은 꼭 그러셔야 했나요? 사장님이 눈을 질끈 감으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맛있으니까, 마음을 그러니까요.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됐네요. 아, 또 애교를 하시네요. 근데 단호박 빙수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여러분, 덕적도에 가신다면 꼭 한번 맛보시고요. 섬돌이는 비록 다 망을 못 채웠지만요. 바지락도 10kg 꽉 채우셔서 덕적도에서의 풍성한 행복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아유, 저는 왜 바지락 채우면 한겨울에 했을까요? 잘 봤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